완성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패킹 텐트 1피 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피칭을 딱 두 개 있습니다. 아, 스프링도 백패킹용 텐트 1인용 하나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핑이고요. 백패킹 텐트입니다. 로하. 무게는 2.1 1인용입니다. 팩이 있는데 팩은 안 쓸게요. 콜대가 있습니다. 콜대하고 여기 텐트하고 플라이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이건 플라이 자 펼치고요. 자 폴테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백패킹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때는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두 개예요. 자, 이제 끼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길어서 작업하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대각선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치고 끝부분에서 여기 볼트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끼웁니다. 끼워서 자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 다 끼우고 나서 자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돼서 이렇게 크로스돼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우고 마지막에 폭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양쪽에 일단 먼저 끼우겠습니다. 이게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면은 안 빠지는데 또 빠지네요. 일단 뭐 구멍 감안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끼우고요. 저쪽 한쪽에서 두 개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세우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끼우도록 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세워볼까요?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여기에 당겨서 콕을 끼우시면 됩니다. 여기. 자, 다 끼웠습니다. 텐트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플라이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가 아주 좁죠? 여기 이제 가로가 95, 길이가 210, 높이가 95.
자, 콜핑에 플라이를 올리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플라이가 있어요. 여기에 콕을 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다 찍기로 서로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이 방향을 보시고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 있느냐를 따라서 길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고요. 앞으로 뭐 여기 열도에 폴대는 없습니다. 익스텐션에 여기 사실 이제 바깥에서 백패킹 할 때는 팩을 밟아야 되겠지만 여기 텐트 내에 이미 텐트처럼 쓰기 때문에 팩은 밟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팩은 별도로 박지는 않았습니다. 스타리스 아킬라의 이너 텐트 대신에 콜핑의 백패킹용 로하 텐트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메시창이 있고 메시창을 오픈했을 때 이렇습니다. 여기 이 넓이가 폭이 95밖에 안 됩니다. 네, 이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